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등갈기 분재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등갈기를 해동시켜 가지고 예, 요 뒷면에 보면은 껍질이 있습니다. 그 껍질을 칼로 드러내서 이렇게 쭉 제거해 주시면은 제거해 주시고 요거를 이제 한 30분 정도 쪄줍니다. 그럼 이제 찌기 위해서 제가 여기 넣겠습니다. 왜 찌는 과정이 들어가나요? 이게 정말 영업 비밀인데요. 찌게 되면은 잡내도 조금 없어지고 이 뼈하고 살하고 분리가 잘 됩니다. 예, 그리고 고기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. 그래서 그러면 딴 집하고 다르게 살짝 한번 찌는 과정이 들어가네요. 예, 예. 예. 그러면은 보통 어머니들이 할 때 좀 부드럽게 한다고 압력솥에 살짝 찌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? 삶아서 이제 예.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예.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쪄서 하게. 아, 예. 예, 예. 알겠습니다. 또 찌는 뭐 특수기계가 있군요. 예, 찜기가 저희들은 따로 있습니다. 예. 예, 이렇게 30분 찌고 나서 뵙겠습니다. 예, 30분이 지나고 이제 잘 찢어진 럽이 나왔습니다. 잘 찢어진 등갈비요? 등갈비가 나왔습니다. 자,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마리네이드하고 예, 그 다음에 럽을 뿌려갖고 훈질을 하겠습니다. 제가 럽을 작게 뿌리니까 왜 여기는 럽을 작게 뿌리냐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왜 럽을 작게 뿌리냐면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바베큐 소스를 예 바를 거예요. 그래서 양념이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럽을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간이 세게 되기 때문에 예 럽을 간단하게 조금만 뿌리고 있습니다. 예. 다 됐습니다. 이제 훈제실로 가서 찌기만 하면 됩니다. 예. 자, 이제 등갈비는 3시간 기다리시면 되고 삼겹살은 6시간 기다리시면 됩니다. 6시간 후에 3시간 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불 잘 타고 있습니다. 등갈비 나왔습니다. 2시간 구운 겁니다. 일단 이 등갈비에다가 이 바베큐 소스를 발라야 되니까 표면에다가 그리고 다시 1시간을 더 구울 겁니다. 랩핑해서 듬뿍 바르시면 됩니다. 약간 매콤한 맛입니다. 애기들이 먹기에는 조금 매울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바르고 이거 그냥
바르시면은 이게 표면이 마를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또 식초하고 물하고 50대 50으로 섞은 중입니다. 해서 랩핑을 해서 다시 1시간 정도를 더 찌면은 요 물이 조금 끓어서 수증기가 생겨갖고 약간 찌는 듯한 효과도 납니다. 그래서 더 부드러워집니다. 이렇게 해서 한 시간을 더 훈제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맛있는 등갈비가 나옵니다. 예, 훈제실로 가겠습니다. 자, 이제 등갈비가 나왔습니다. 예. 자, 한번 벗겨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스모크링까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뭐 먹고 자식 할 것도 없이 그냥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